네, 전기차, 2차 전지 쪽을 또 꼽아주셨네요. 예. 네, 뭐 아직은 네, 볼 시간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아직은요? 네, 예. 아직은.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두 개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빠질 거거든요. 예. 그때를 노려보자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항상 예, 여기 와서 항상 얘기하지만 변동성이 큰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꾸준히 그냥 진득하게 가지고 계실 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최근에 침투율은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공급망 이슈가 계속 부각되는 1년이었거든요. 반도체 이슈 같은 경우는 2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요. 뭐 원자재 가격 급등 또 있었기 때문에 야, 이렇게까지 팔릴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뭐 올해 그 전기차 침투율이 거의 한15% 정도는 나온다라고 해요. 예. 근데 그 안에서도 뭐 가장 많이 오른 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 브랜드가 사실은 워낙 강세를 띠기 때문에 항상 중국은 조금 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형평성에 맞는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하면 한22% 정도 올랐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72% 정도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탄소 규제 트렌드는 저희가 역행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럼 배터리 수요, 그러니까 저희가 Q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Q 증가는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특히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래도 탄탄하게 가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2차 전지 관련된 것들도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미국 시장에 집중을 조금 해야 예.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신규 공장이 또 가동을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 정말 픽업 트럭들이 또 전기차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사고 싶은데 네. 주차 문제 맞아요. 때문에 네, 두 자리를 차지해야 되니까 욕을 먹을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워낙 픽업 트럭이 그냥 국민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GM, 뭐 포드, 리비안 뭐 이쪽에서 진짜 신형 픽업 트럭이 계속 나오고 있고 판매도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바이든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보조금들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침투율 자체는 꾸준하게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셀업체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유럽이랑 그래도 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합산하면 거의 50% 이상은 우리나라 3, 4 셀 업체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번 주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이슈. 보호회수에 대한 이벤트. 예. 이게 한 번에 수요일 날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한 그래도 1, 2주 정도는 1주. 나눠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예. 원자재 이슈는 최근 들어서 메탈 가격들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기존처럼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쉽게 많이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상수라고 해서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거에 조금 강한 업체들이 소재 업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가에 충분히 전이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사실은 종류가 소재 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뭐 그다음에 뭐 전해질. 네. 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에서는 조금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순서를 좀 다르게 또 얘기를 네. 해주셨었잖아요. 양극재, 음극재인데 전해질 쪽도 좀 먼저 봐야 된다라고 네, 하셨었고요. 이제 근데 지금 시기는 또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힌트를 얻는 방법을 조금 예. 알려드리자면, 지금 최근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대비해서 24% 정도 빠졌어요.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쪽 업체긴 하지만 탑티어는 아니잖아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대비하면 43% 정도 빠졌고요. 예. 대주전자재료, 음극재의 대표적인 대주전자재료도 44% 정도. NKM은 이제 전해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는데 65%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소재 업체 내에서도 조금 빠지는 사이즈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근데 양극재 중에서도 저희가 NCMA 네.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하이 퀄리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지금 여러 가지 뭐 BMW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NCMA를 선호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수요층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야, 그래, 실적이 빠져도 얘네들은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거야. 에코프로비엠 결과 보셨잖아요. 실적이 정말 뒷받침되는 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나오다 보니까 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판가전이
시기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재 업종 중에서 현 시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양극재 업종. 양극재다. 네. 꾸준하게 양극재 쪽은 계속 봐야 되는 걸로 분석이 나오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소재 쪽에서도 양극재를 봐야 한다. 자, 오늘 쪽 그러면 최선호주를 꼽으면 역시나 네. 양극재 쪽을 보시는 건가요? 네, 양극재를 보는 게 맞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회복을 했어요. 예. 네, 조금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른다라고 하면 저는 LNF. 네, 뭐 양극재에선 그래도 에코프로 BM 다음은 LNF라고 예.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거, 2분기, 3분기 때까지는 사실은 그 전에 원자재를 가져다가 제품을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실적에는 이게 들어갈 수밖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판가 전이를 얼마나 많이 시켰느냐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LNF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향 걸 보니까 예. 판가가 전분기 대비해서 30%를 올렸더라고요. 이미 어느 정도에 대한 것들은 다 이제 전이가 됐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매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2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뭐 한 9,300억 정도 하고 영업이익이 772억인데 숫자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하면 1,200%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실적이 급상승하는 예. 기업들이 주가가 조금 더 빨리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도 여전히 이제 계속 최대 매출 이익은 분기마다 경신을 할 것 같고요. 연간도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영업이익은 3천억 넘을 것 같은데 작년 대비하면 거의 600% 가까이 오른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당장 많이 사라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사야 될 종목이다. 그러니까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야 이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사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꾸준하게 사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하반기에도 크게 보면은 이벤트가 두 개 정도 남아 있어요. 관련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또 좋을 것 같은데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랑 사실은 양극재 밸류체인 협력이 예.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해외 캐파 증설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하반기 중에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염두하시면서 네. 전략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0.27% 빠지면서 22만 2,100원 흐름인데요. 기술적으로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까요? 저는 사실은 지금 들어가는 거는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LG 엔솔이 27일 날 어느 정도 뭐 보호예술물량이 풀리다 예. 보면은 특히 이번 주에 변동성이 사실은 제일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높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네. 어느 정도 그거를 소화를 사실은 소재 업체들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한 20만 원 후반대나 예. 21만 원대까지는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게 저는 낫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되고 네. 만약에 거꾸로 또 많이 안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음 주 초중에는 그냥 그때 당시에 가격을 보시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목표가는 한 26만 원, 손절 라인에 20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20만 원대까지 좀 빠졌을 때 20만 원 후반대 네. 보면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 라인 20만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